롤 쟤는 유튜브. 자, 첫 번째 템 연운이고요. 두 번째는 에코가 떠줬네요. 어, 템이 또 나왔네. 복궁 스페틱. 일단 초반에 이렇게 에코가 떠주고 지금 신지드가 있으니까 혁신가 쪽을 해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어, 또 돈인가요? 세나? 자, 추방자 보물창고 전투 마법사. 요건 그냥 보물창고죠, 무조건. 애매하니까. 자, 어, 포거스 세나? 코르키 신드라? 하나 더. 엑스? 이러면 일단 요들. 저는 요들이 되면 일단 올리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3코짜리가 많이 떠가지고 뭘 할지가 좀 애매하죠. 그럴 때는 진짜 안 쓸 것 같은 거 일단 팔면서 이자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요들이 나오니까 일단 혁신가 쪽 버리는 거예요. 짜나는 페어인데 지금 요들 조합에 들어가도 나름 괜찮은 친구죠. 그래서 가져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레벨업을 눌러서 이자를 못 보게 했는데 지금은 3코짜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세나가 페어기 때문에 무조건 세나를 빨리 찾아주는 전략으로 레벨업을 눌러준 겁니다. 다른 예시로 1코짜리 페어가 많았다면 레벨업 절대 안 눌렀습니다. 왜냐? 1코짜리 확률이 레벨업하면 내려가죠. 그리고 모든 조합 중에 구인수 하나 정도 있으면 나름 괜찮으니까 그냥 지금 주고 진행합시다. 저는 요들 받으면서 템도 주면서 지고 싶지 않았고 연승하면서 요들을 받고 싶었습니다. 자, 벡스가 벌써 이서홍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벡스가 잘 떠준 거죠. 지금은 아이템을 보시면 구인수가 있고 뭐 연운 있으니까 스태틱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마법공학 쪽도 괜찮기 때문에 마법공학 애들을 사가면서 가는 겁니다. 대신 이자가 깨진다면 저것들은 팔겠죠. 자, 그리고 당장에 벡스가 이성이기 때문에 너무 잘 버텨줘서 잘 이겨주고 있고요. 어, 벡스가 또 떴네요. 근데 이거 일단 레벨업은 누를 거거든요. 다음 라운드 상점도 5렙 상점을 볼 거기 때문에 3코짜리가 더 잘 뜨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치면은 요렇게 팔아주면 이자가 되거든요. 일단 요렇게만 팔고 이기면 이자가 빠지니까 직스는 좀 아껴두는 걸로 합시다. 자, 근데 진다면 직스를 팔아야 돼요. 직스는 지금 메인이 아니죠. 지금 메인은 세나입니다. 자, 여기서는 뭐 연운이 하나 있으니까 또 먹고 싶진 않았고요. 그냥 벨트 먹어줄게요. 어? 마리가 빨리 떴네요. 일단 룰루 사서 올려주면 강화술사가 되거든요. 이러면 요들 하나 내려도 되긴 하고 이걸 빼주는 게 일단 가장 무난하겠죠. 어차피 딜러는 세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비전 마법사 쪽이 벡스가 이성이 붙어서 비전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리를 사가져가면 좋습니다. 일단 역시나 잘 이겨줬고 지금은 그래도 제가 잘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 이겨주는 게 맞긴 해요. 아, 세나가 안 떠주네. 일단 코르키는 필요가 없죠. 자, 이번 라운드 상대는 나름 강력하신 분인 것 같죠. 일단 케이틀릭 이성에 루난까지 들어가 있고요. 초반에 루난이 피관리가 좋긴 합니다. 자, 일단 용의 알 보상 먹어주시고요. 지팡이 음전자. 이거 지금 가서 조합 정해주기로 생각했는데 아, 먹을 게 애매한데? 그냥 저격수 먹고 좀 미포 쪽? 생각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이거 미포 쪽 살짝 노려주면서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긴 한데 일단 생각만 합시다. 자, 이거 먹어주시고 갑다. 자, 아이템 음전자. 자, 아이템 벨트. 자, 나르 나왔죠. 이러면 나르 섞어주면 이사교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일단 이러면 아리를 섞어주면 시너지는 좀 이쁘거든요. 그리고 일단 가고일을 만들어줄 거고요. 지금 벡스가 혼자 원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고일 굉장히 좋고 지금은 이렇게 아리로 바꿔주면 조금 더 상황이 좋게 갈 수가 있겠죠. 이사교육에는 아리가 받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더 이기고 싶으면 워머그에 이온충격기까지 줘도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미포 쪽으로 간다 해도 이온충격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주면 피관리 되면서 뭐 저격수니까 미포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웬만하면 안 져야죠. 어, 세나이성 좋다. 이러면 다시 사교육에 양보해주죠. 지금은 6렙 타이밍이기 때문에 6렙만 찍어주고 뭐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저격수를 넣어주고 싶은데 뭐 뜨진 않고요. 이거 탱라인은 되게 좋으니까 딜 쪽만 올려주죠. 자, 초반에 탱템이 저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웬만하면 피관리 무조건 잘 됩니다. 진짜 무조건 잘 돼요. 무조건. 자, 수호자 고대기록보관소 천상의 축복. 이거 고대기록보관소 먹죠. 일단 여기서 만약에 비전이 뜨면 그냥 비전할 생각도 했었는데 안 나왔네. 이러면 그냥 저격수를 또 먹을까요? 이건 그냥 저격수 나온 김에 또 하나 먹어보죠. 자, 이제 저격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더욱 강력해졌죠. 아리도 세지고 세나도 세지고. 근데 백스는 안 죽고. 자,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은 저격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온 충격기도 있으니까 진짜 미포 쪽을 키워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일단 쇼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장갑 쪽을 먹어줬어요. 자, 요거 장갑은 당장 빼주고. 지금 요렇게 해주면 4비전 마법사가 되면서 백스의 보호막량이 더 증가를 하죠. 일단 요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상대가 약간 미포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죠. 일단 세게 때려줍니다. 빨리 보내버려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일단 요것도 사보고. 드레이븐 쪽도 저격수 드레이븐 해도 나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가면서 가는 걸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50킵을 해줄 때는 원하는 기물, 좀 쓸만한 기물 그런 것들은 사주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 상대는 워윅덱. 아직 워윅이 1성 있긴 한데 왜 질려고 하는 것 같죠? 와, 이걸 진다고? 자, 아이템 먹어줍니다. 벨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팔죠? 지금은 웬만하면 저격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저격수를 활용하는 조합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연미복 드레이븐 쪽도 생각 중이고요. 일단 저는 지금 3코 2성이 두 개예요. 그래서 무조건 버틸만한 스쿼드이기 때문에 활림 리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이기면서 진행되는 게 좋긴 한데 뭐 저도 어쩔 수는 없죠. 자, 뭐 레오나도 페어니까 일단 사가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그냥 지금 레벨업하고 조합 조금만 정해주는 걸로 할게요. 일단 잘 뜨는 게 드레이븐 쪽이고 진도 나왔고요. 어? 이러면은 해보죠. 연미복도 섞어줘야 되겠죠. 지금 조합 봤을 때 일단 그래도 그냥 요들 빼볼게요. 결격수 주시고. 아, 이러면 그냥 진 빼는 게 조금 더 좋았긴 했겠네요. 이거 2성이니까 드레이븐한테 구인수도 주시고. 일단 이러면 기본 4저격수는 섞어주겠죠? 저격수 상징이 2개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지나요 이거? 저도 돼요. 아직 조합 완성을 제대로 안 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케이틀린을 사주는 게 맞긴 한데 제가 못 봤나 보네요. 일단 징크스 나와줬고요. 징크스 저격수도 어울리다 보니까 일단 징크스한테 저격수 주고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래도 미스포춘이 떠줘서 일단 4저격수 가능하긴 하죠. 일단 지금은 비전 마법사 쪽도 2비전까지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조합을 막 바꾸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렇게 신경 쓰진 못하고 있네요. 일단 워머그까지 준 상태고요. 일단 지금은 사절격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길템 쪽보다는 탱템 쪽을 많이 소비해주면서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 카이사만 잡아주면 좋겠는데. 잡아. 그렇지. 이러면 이겼죠. 자, 지금 남는 템이 연운이랑 뭐 장갑 쪽인데 그냥 수운을 가져와도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앞라인이 밀리면 안 돼요. 뭐 신질드 탐켄치 이런 거에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수운 장식기를 앞라인에 줄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쉽게 태엽까지 섞어준 상태고. 지금 진짜 이쁜 조합을 짤려다 보니까 머리가 터지고 있긴 합니다. 리롤 조금만 더 돌려서 조합을 저리 숙여주고 싶긴 했거든요. 일단 애쉬도 사보고 3일 사야죠. 다음 미스포 2성. 일단 요정도까지만 찾아준 것도 괜찮죠. 그리고 지금 징크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보물상을 섞어줘도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불츠 쪽을 쓸 생각이긴 합니다. 진짜 세게 맞아버렸네요. 자, 연미복 심장 사이버네틱 외피 분해기. 이거 연미복 먹죠? 연미복을 먹으면은 좀 이따 젤이 섞으면 오연미복이 좀 이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불츠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지금은 리롤 좀 더 해서 확실히 이성작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일단 불츠도 사야죠. 어? 실코 페어?
어? 징크스 페어. 이러면 리로 기대치가 좀 좋아졌는데. 잠깐만, 진페어까지? 이러면 질리언 팔고 일단 사주시고요. 지금은 페어가 진짜 많기 때문에 트리언 풀릴 때까지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불추이성 이러면 일단 찍어주시고, 지금 이제 백스를 빼고 이제 브라움을 올리거나 실코를 올려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거거든요. 일단 템도 옮겨주시고요. 일단 다음 턴 리롤에서 이성적이 먼저 되는 걸 넣어주고 싶긴 합니다. 3 경호대가 되더라도 브라움을 섞긴 할 거예요, 이성적이 된다면. 자, 리롤 좀 돌려봅시다. 오리아나. 어? 징크스 이성? 이러면 징크스가 스킬 빨리 쓰면 좋으니까 일단 실코 쪽이 괜찮을 것 같고요. 징크스 템은 구인수에 정성 그냥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것도 앞라인 그냥 주고 운전자까지. 어우 CC기. 어우, 원래 징크스 템이 좀 안 좋게 떴으면 그냥 앞라인 수은 같은 걸 줬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줄만한 건 딱히 없고요. 지금 이제 리롤 기대치가 확 줄어들었죠. 7코 2성, 진2성 요거밖에 없습니다. 카밀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럴 때는 그냥 배치로 승부 보면서 버티면서 9렙을 노려주시면 좋아요. 일단 드레이브는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불치한테 안 끌리는 구석으로 가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왼쪽으로 가주면 안 끌리겠죠. 자, 이번 상대 8비전 마법사 보호막 뭐야. 자, 징크스 뛰어 올랐고요. 6호궁 불치 끌고 징크스 프리딜. 레오나 보호막으로 한 번 더 버티고 드레이브는 구석에서 나이스. 자, 카밀이성 붙었구요. 자, 이제 만나시는 분이 불치가 한 분 더 생기셔가지고 그냥 구석에는 쓸모없는 친구를 놔볼게요. 자, 그리고 진을 지금 한 칸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카밀이 끌렸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집중해서 일단 9렙까지 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6고물상이 이중보급이라 보호막량이 그냥 미쳤죠. 자, 이번 초밥에서는 딜템인 거학을 가져와 줬구요. 이건 드레이븐 줄게요. 자, 일단 이번에 불츠 피해주면서 드레이븐 구석 배치해준 상태고, 쟤는 아직 1성이라 끌려도 크게 뭐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진도 2성이라면 뭐 3일 정도가 대신 끌려주기 배치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이겨줘 제발. 거학 드레이븐 나이스. 자, 신드라 사주시고, 요건 9렙 찍고 신드라 넣고 미스 포춘을 제리로 바꿔주면 오염미보까지 되니까 밸류업이 완벽해지죠. 그리고 지금 레벨업 해주는 게 좋거든요, 한대피라. 이거 이렇게 바꾸고 레벨업 해줍시다. 일단 요렇게 하나라도 더 넣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음전자는 고물상 만들고 머머그는 좀 컨트롤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상대는 비전 마법사구요. 요거 실코 죽이기 싫은데? 어, 실코 줘 그냥. 킬 한 번만 더 실코야. 그렇지, 맞다 실코야. 자, 일단 1대1까지 올라왔구요. 신드라 사주시고 송검이 떠줬는데 요거는 뭐 제리 정도 주면 괜찮겠죠. 자, 리로 돌려서 제리 찾아줍니다. 진이성 좋구요. 어, 실코이성 좋다. 한 번 더 제리 나이스. 이러면 오염미복 되면서 깔끔한 시너지 완성. 총검 제리 줍니다. 자, 이제 상대가 육고물상에 이중보급인데 육고물상까지 하면 그냥 실드량이 미쳤는데 거기 이중보급까지 있다? 실드량이 더 미칩니다. 자, 실드량 볼까요? 더 실드량이 전투 끝날 때까지 지속입니다. 이거는 못 들어요. 와, 피가 잘 안 답니다. 어떡해요 이거. 진짜 이 정도로 잘 띄우면 고물상도 진짜 1티어입니다. 으악. 이런 식으로 뜨는 대로 진행할 때는 8렙 구간에 잘 떠주는 쪽으로 조합을 정해주는 게 좋고요. 보통 앞라인 메인 탱커 2성, 메인 딜러 2성작 찍어주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좀 애매하다면 더 돌려주셔도 되지만 그때는 웬만하면 9렙을 가주시면 됩니다.